언젠간 슈퍼개미 당부터 한번 보자고. 느낌 오지 근데? 아니 알아? 어. 호우! 장이 좋아. 완전 돌았었어. 이거 어떻게 전달할까? 이거 전달하기가 자기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데 본능적으로 논리적인 사람이 있어.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 사람 딱 있다니까.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. 어제도 대구에서 어떤 선생님 오셨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야. 딱 대화를 나눠보면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사람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네. 대화가 통하네. 이미 내가 질문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생각을 해갖고 왔어. 그냥 엉뚱한 얘기를 안 해. 그리고 자기도 이게 논리적인 거 아닌가를 이미 다 얘기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안 하는 거야. 봐봐. 장이 이제 고점일 때 막 미리 파는 행동 있잖아. 2022 바닥이라고 내가 예상을 했어. 근데 2022 바닥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040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2050에서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. 내가 예를 들면 꼭지에서 그냥 좀 팔았어. 돈이 있어. 아니면 안 샀던지 돈이 있어. 근데 2020까지 사겠다 내가 생각했어. 쭉쭉쭉 빠져. 근데 2021에서 반등한 거야. 조금 올랐어. 아니야 2020 갈 거야. 좀만 기다려 하는 거야. 근데 또 여기서 더 올라. 그 매일 한 5% 5포인트씩 올라. 그러다 보니까 딱 2000 또 200이야 막 이래도 버린다니까. 이해되지? 그리고 그런 거 떨어지는 동안 지금 봐라. 테린포장 오늘 20% 올라. 신고가 친단 말이야. 장 보고 여기서 휘청에서 다 털리면 어떻게 돼? 뭐 먹는 거야? 오늘 뭐 대원 같은 종목 그냥 날라가잖아. 대원 그렇잖아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아 이게 한 번은 맞출 수 있어. 만약에 딱 했는데 진짜 2020년 바닥을 딱 터치했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확 사가지고 돈 확 뭐 했단 말이야. 수익이 났어. 의미가 없는 거야. 이게 10번 하면 10번 다 맞춰야 돼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? 내려가면 조금 더 사는 거야. 그치? 간단하잖아. 논리적이잖아. 논리적이 아니냐고 하면 되거든?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얘기하면 온갖 막 엉뚱한 얘기 막 나와. 이 여의도에서 사실은 뭐 회의하고 막 하는데 그냥 진짜 차트쟁이. 차트만 보잖아. 차트쟁이 사람 취급 못 받아. 우리 여기도 막 있어. 댓글 막 달아. 막 어려운 말 있잖아. 어려운 말 쓰면서. 어제 그 선생님도 좋은 말 했어. 보통 무식하는데 어려운 말 쓰나? 본인이 이해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. 단순한 거야. 그지? 뭐 차트가 이거는 뭐 무슨 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막 뭐 언제까지면 무조건 빠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. 이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이 있어. 이게 옛날에 되게 쌌었 때가 있었거든? 근데 내가 이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어.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. 그때가 언제였냐면 비츠로셀이 2014년 초에 바닥이야. 이날이 여름인가 봄인가 그랬었는데 기억을 자양동인가? 거기 내가 같이 이제 증권사 직원으로 갔다 왔는데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수출 통계에 잡혀. 회사에서 말 안 해도 이 회사가 얼마나 수출하는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. 확인하러 간 거야. 수주 많이 들어오고 회사가 좀 좋아지는 보이더라고. 다음날 내가 7% 땡겨서 샀어. 그 차트 여의도에 큰 손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냥 내가 이거 상한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, 아 내가 아니라 그 형들이 그 형들이 이제 몇 명에서 야 이거 상한가 보내고 싶다 그러면 상한가 그냥 보내는 거야. 대주주가 하한가 보내고 싶어. 그냥 사람 한 명의 마음에서 움직인다니까. 대형주는 삼성전자 같은 거는 여러 세력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 노벨상 받은 논리인데 효율성 시장 이론의 강형이야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으로 정해진단 말이야. 조그만 좀 뭐 2-3천억이야? 뭐 이런 거. 걔는 혼자서 상한가 날려버린다니까 그냥. 그러니까 지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 치고 못 받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피하지. 무서워. 엄마 저거 무서워. 피하지. 아, 근데 뭐 그런 것도 재밌게 보는데 도를 지나치면 알지? 어떻게 되는지? 그랬다고. 와 참 진짜 좋다. 봐 오늘 지금도 잔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나는 좀 빠지긴 했어.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는 비트를 했는데 돈 번 사람들이 있다니까 오히려. 지금 2047 가나? 아, 나 어저께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무슨 교수님이래. 한 방송에 한 1시간 40분인가 막 이렇게 되더라고.
쭉 보는데 아 이 사람 논리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나랑 생각이 되게 비슷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. 그 보는데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거 아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한 시간 반 하고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딱 얘기하더라고. 2035를 지키면 다행인데 2035를 밀리면 그 다음은 지지가 2021에 어? 그러는 거야. 나랑 똑같네. 난 그냥 먼저 얘기해. 2020 그 안에서는 버틴다고 그냥 그 근처에 막 산다고 편안하게 쉽게 얘기하잖아. 어? 내가 그래서 보면서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막 그 저걸 하시더라고. 나는 어마어마하게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.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있어. 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난 조금만 심기 업해도 당신들 이런 비기 하늘의 비기고 얘기 안 한다고. 나는 맨날 타임스톤 까가지고 그냥 나 이렇게 쉽게 뿌리는데 어? 10원 한 푼 안 받고 말이야. 응? 아 그걸 보면서 이거 너무 고퀄 방송 아닌가? 내 스스로? 내 고퀄 방송 아닌가? 왜냐면 나는 진짜 20년 동안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. 정말 나는 내 인생에서 이 투자를 위해서 거의 뭐 내 인생을 다 쏟았다고 볼만해. 그건 난 진심이야. 지금도 사랑하고 재밌어서 하는 거야. 사실 방송 되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걸 막 하고 누가 이걸 갖다가 근데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뿌린다고 나는 생각하거든.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. 아니 그냥 그래요. 그냥 그러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.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배워야겠다. 나도 좀 뭔가 이게 대단한 있잖아. 뭔가 그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기운을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막 이런 걸로 조금 앞단해서 한 포장을 좀 하고 그 선생님 한 시간 반 하셨으니까 난 한 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이걸 딱 한 정도 딱 내놓으면은 이 사람 어 마사카 존나 이러지 않을까? 그 생각을 잠깐 했어. 근데 내가 싫어. 한 시간 방송 하기가 싫어. 내가 이게 좋아서 좋아하는 것만. 여러분 돈 벌기는 나는 돈 벌기 되게 쉽다고 생각해. 돈 벌 방법은 되게 많았어. 나 처음 여의도 갔을 때 유사 투자자금 했어봐. 돈 쉽게 끌었지.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서 저런 것들이 많았어. 내가 이제 종목 좋은 거 산 다음에 좀 한 사람들이 나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. 나 그분들 비난하는 거 아니야. 괜찮아. 좋은 거를 이제 막 한 다음에 카페에 이제 그런 것들 좀 레포트 같은 거 써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있잖아. 그게 눈에 뻔히 보이지.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거 내가 그 바닥에 얼마나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어? 그걸 하는 거야. 어?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겠어? 우습게. 아니. 하고 싶었어. 나도. 나도 글 좀 쓸 줄 아는데. 나도 하고 싶었는데 참 못하겠더라고. 좀 성격이 안 맞더라고.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볼지 막 이런 주변에 그런 게 있잖아. 하다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. 비난도 오고 막 하니까 블로그로 가고. 근데 되게 좋은 분들도 있고 조금 뭐 저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괜찮아. 그런 거 나는 블로그 보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하나라고 해. 왜냐면 본인이 자기에 감수하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블로그로 가고. 나도 그런 생각을 잠깐. 옛날 로만서 한번 썼다 블로그에 한번. 2,500원에 그것도 있지. 지금도 봐. 어? 내가 막 강연 막 이런 거 제일 내가 보여줬잖아. 강연 제일 오는 거 있잖아. 어? 2시간에 200 챙겨주다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 하면 봐봐.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한 달에 딱 가면 다섯 번만 하면 주말에 가면은 1,000,000원이네. 어? 다 방법은 있는데 안 하지. 왜 안 하겠어? 시간이 없어. 시간을 만들면 되지. 하기 싫으니까.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으니까.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아도 행복한데 시간이 모자른데. 응? 그치. 어제 내가 왜 방송 두 개 잘랐는지 알아? 왜? 이게 다 실험이야 나는. 내가 이 유튜브 세상에 들어와서 실험이야. 쪼개는 게 더 수익이 큰지 하나만 하는 게 수익이 큰지 쪼개는 게 수익이 크다. 다 계속 쪼개는 거지 이제. 어떤 세 개로 쪼갤지도 있어. 쪼개는 거야. 세 개로 쪼개가지고 막 이런 것도 해보려고 그랬어. 중간에 쪼개 중간 걸 빼가지고 그 나중에 막 뒤죽박죽 막 엉하는 거야. 숨은 그림 찾게 하듯이 막 이런 것도 막 그걸 생각해봤어. 좀 또라이 같지. 그런 사람과 자기가 결혼한 거야. 자 한번 보자. 와 테리포장 뭐 대박 났고 대원 야 개령원 건설주들 야 아시아시멘트. 내가 오늘 뭐 샀냐면 아침에
아침 못 살아. 거짓말 할 수 없어. 텔레그램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알 거야. 뭐라고 얘기했냐. 크리넨 사이언스 미세먼지 주거든. 그거하고 유닉스 내가 산다 그랬어. 조금 의미 없어. 놀면 뭐해. 나 딱 매수 포인트 짜리가 보이더라고. 차트쟁이잖아 난. 근데 봐. 어? 크리넨 사이언스. 어? 유닉스. 아이 이거 막 갔다가 막 올랐다가 엄청 빠졌거든. 엄청 빠졌거든. 오늘 딱 아침에 그냥 단타도 조금 할. 아니 하다 보면 보여. 하다 보면 보여. 그냥 막 이렇게 먹히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급등하길래 좀 줄였어요. 또 팔았어. 알잖아. 그리고 유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. 그래 이거 사란 얘기 아니에요. 아, 나 이거 진심을 이거 막 까서 보여주고 싶다니까. 진짜 사란 얘기 아닌 건데. 어? 나 어저께 뭐 베니즈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뭐 뭐냐 했어 해가지고 진짜 황당하더라고. 네. 아니 황당하지. 세일즈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야. 황당하더라고. 어이가 없더라고. 근데 나는 이렇게 거를 수밖에 없어. 어. 여기 형들이랑 다 가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.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.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서 해도 그럴 수 없는 거야. 결국은 예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. 그럼 나도?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야. KMH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깐다고 또 얘기했어. 아침에 깐다고. 아침 시초가에 또 남은 것들 어쨌든 샀던 거 2.2% 플러스 하더라고. KMH 딱 스텝 쫙 올라오잖아. 봐. 이것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. 결국은 악영하고 문제가 된 거거든. 악영에서 돈 문제가 생긴 거야. KMH 문제가 없어. 그러면 회장님이 상폐를 하고 뭐 하면 악영을 상폐해야지. 아시아 경제를. 어? 그 언론하고 나는 그 내막을 알아. 어떤 문제가 있는지. 이것도 약간 그 정치적인 게 있어. 이거 얘기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. 잘못하면 KBS 시사기획창 다음 주 편은 저 냉철 TV 될 수도 있어.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KMH는 괜찮아. 내가 그거 알아. 알고 산 거야 나는. 응? 그걸 나만 안 게 아니라 어제 기관하고 기관이 43만 주 샀어. 나만 아는 게 아니야.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고. 다 안단 말이야. 같이 샀다고 그 형들하고. 나 어제 딱 통화하면서 형님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. 사야 돼요. 딱 그러니까 알았다고. 43만 주 팍 나 들고 딱 온 거 아니야. 온 거 아니야. 거짓말이야 이건. 이건 거짓말이야. 이거 농담이야 이거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여기서 딱 자르고 입으로.